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수치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10초로 점을 빼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주의사항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제가 그 질문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또 급하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요. 이제 10초로 점을 빼는데 저는 이제 사과식초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식초는 무슨 식초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무 식초나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조금 강한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좀 사다 놓은 지 오래됐다든지 이러면 다시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식초든 관계없습니다. 쓰실 때 이렇게 잠깐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식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밀가루를 여기다 조금 덜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요지라 그래갖고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이쑤시개 필요합니다. 이쑤시개. 그리고 이제 지젖이나 사마귀를 떼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면봉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검정색 면봉인데 여러분들은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이건 아무거나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찍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가루가 이렇게 살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초를 여기다가 밀가루에 살짝만 넣어줍니다. 요플레 개듯이 여러분 요플레 계시는 거 아시죠? 요플레 그 개듯이 아주 약간 물기 있게 그렇게 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어서 정말 너무나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 걱정하는 것도 조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점이 있습니다. 여기 팔에 지금 점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밑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 하나 있는데 밑에 게 조금 크니까 여기다가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냥 점 있는 부위에다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살짝.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요렇게 그냥 살짝만 요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찍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경과돼야 되잖아요.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사실은 요렇게 찍어 주시고,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붙이고 2시간 후에 떼어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밀가루가 피부 속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밀가루만 남아요. 식초가 이제 다 들어가고 나면 밀가루만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 일상생활 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붙인 상태로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기가 흉하니까. 그래서 2시간이 지나면 이제 딱딱하게 되니까 밀가루 그냥 살살 건드리면 똑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2시간 전에 제가 여기 붙이고 밀가루를 떼어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밀가루 떼어내면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붙이고 2시간 후에 떼어낸 건데요. 여기가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붙이실 때 여기다 붙이실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일 때 약간 따끔합니다. 따끔하고 그 주변이 간질간질해요. 근데 아주 심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참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후에 떼어내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2시간 전에 여기 보이시죠? 요 점이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딱 떼어내고 나면 점이 더 진하게 보이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는 이제 지금 말랑말랑 하거든요. 얘가 딱지로 형성이 되려면 하루 이틀 걸려요. 우리가 왜 상처가 나면 거기서 진물이 나고 나면 이제 연고를 바르고 막 이러면서 얘가 이제 새살이 자꾸 나오면서 딱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정도가 되면 얘가 가슬가슬하면서 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떼어내시면 거기가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떼어내지 마시고 그냥 씻고 이러시면 옆에 딱지는 자연스럽게 다 그냥 떨어져요. 세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게 가운데 딱지만 남아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데카솔 재생 연고를 바르시면 돼요. 마데카솔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이분들은 도대체 그 다문화 가정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마데카솔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피부를 새살을 돋게 하는 재생 연고입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얼굴에도 바르고 상처 난 부위에 바르는 연고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지가 이제 옆에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제 그거 이제 떨어지면서 연고를 우리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고를 발라주시다 보면 이제 마지막 딱지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수요일날 찍었거든요. 그리고 찍고 지금 수목 금토 4일이 됐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피부에 이제 딱지가 주변이 다 떨어졌고 가운데 점이 있는 그 부분만 딱지가 남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다가 연고를 발랐고요. 마데카솔을 발랐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점이. 요거는 지금 딱지 형태로 가운데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걸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제 가운데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가 다 떨어지고 나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또 후기 영상을 올릴 건데요. 지금 제가 4일이 됐는데 이제 딱지가 지금 이렇게 만지면 가슬가슬하게 지금 딱지가 앉았습니다. 요거는 떼어내시면 안 돼요. 그냥 재생 연고 계속 발라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떨어지게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떨어지면서 점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만 남는데 이 상처는 이 주변이 이렇게 빨갰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가라앉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주변이 지금 빨갛고 그렇진 않고 여기만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요렇게만 남은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없어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은 이렇게 해서 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붙였는데 다음날 왜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셔요. 근데 다음날 안 떨어집니다. 얘가 이제 상처가 났으니까 얘가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딱지가 생기면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순서를 가면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밀가루를 떼어내면 바로 딱지가 앉고 바로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피부에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잖아요. 얘가 며칠이 지나야 이제 딱지도 형성하고 그 딱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가운데 딱지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떨어지는 건데 이제 급하시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점점 딱지가 생기면서 이제 딱지가 완전히 살하고 이제 분리가 될 때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제로 떼어내시면 여기가 패일 수도 있으니까 상처가 더 깊게 나면 그 상처가 또 아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레이저로 피부과에서 하시게 되면 지지는 거잖아요. 그 레이저로. 그 지지는 것도 밑에 있는 뿌리까지 하려면 속 깊숙이 이렇게 지지거든요. 그래서 진물도 나고 상처가 6개월 이상 오래 가잖아요. 식초로 하시는 것도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상처가 자연스럽게 돼요. 뭐 색깔도 변하고 뭐 상처가 남아있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게 아마 상처가 떨어지는 딱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어떻게 떨어졌거나 뭐 이렇게 돼서 아마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상처가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 가운데도 제가 뺐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도 뺐고요. 그 다음에 이 코 옆에도 뺐는데, 여기는 제가 다시 또 지난번에 찍었잖아요. 여기도 뺐고, 저는 여기 진짜 많았어요. 여기가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많았어요. 이쪽 피부에도.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맨 얼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그런데 제 피부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왜 주변 여기 빨갛게 부풀어 오르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식초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찍을 때, 밀가루를 찍을 때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합니다. 그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일 정도 지나면 저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젖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젖을 도대체 어떻게 떼야 되냐. 제가 그래서 저는 지젖을 떼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지젖을 떼어냈다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식초로 지젖 사마귀 떨어지거든요. 사마귀도 이렇게 콩만한 것도 처음에 한 번에 하시면은 너무 이제 흉이 생기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면씩 이렇게 조금 하시다 보면 그게 어느새 떨어져요. 그리고 사마귀 지젖 같은 경우는 너무 조그맣잖아요. 저는 떼어본 경험이 없는데, 이제 떼어본 경험 하신 분들이 얘기하신 거를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면봉에 그냥 식초를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식초를 그냥 이렇게, 식초를 여기다 묻히세요. 이렇게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지젖이 있는 곳에 지젖에다만 식초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찍어주시면 애지간한 지젖은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지젖은 한 번에는 안 되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또 안 떨어졌다 싶으면 또 다음날 보시고 또 똑똑똑똑똑 찍어주시고 이러시면 지젖은 되게 쉽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귀는 좀 크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번 하셔야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홍점을 떼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에 있는 커다란, 여기 진짜 제가 되게 큰 게 있었어요. 이쪽에 홍점이, 붉은 점이. 근데 저는 이게 혈액이 뭉쳐서 생긴 붉은 점은 아니었고 그냥 생긴 붉은 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게 혈액이 뭉쳐있는 점이라고 그러시면 그거는 떼다가 피가 이렇게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피부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가벼운 홍점은 찍어서 제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김이나 진짜 지젖 비립종인가 그거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저는 그 비립종이 몸에 없기 때문에 제가 떼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떼어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피부과에서도 떼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거든요. 떼지긴 하지만 또 생기잖아요. 그게 어차피 그게 어떤 몸에 뭔가가 부족해서 그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인분도 눈 밑에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댁에 가서 그거를 많이 뗐는데, 근데 또 옆에 또 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수분도 어떤 분 중에 한 분도 그게 되게 눈에 많은데 치료가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건 피부과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거 집에서 셀프로 이거 하는 거는 옛날 우리가 엄마 때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이에요. 이 의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약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먹는 식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산성이라서 몸에 닿으면 따갑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막 저희가 막 위험을 느낄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게 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고 상처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연고 열심히 발라주시고 하시면 그렇게 상처가 그렇게 흉하게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잘 떨어집니다. 이거가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립종이나 쥐젖이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은 피부과에 가서 피부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미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기미도 작은 건 떨어집니다. 이게 작은 거는 걔가 딱지를 앉으면서 기미를 떼어내요. 그리고 이제 분포가 넓은 거는 그런 거는 눈 옆에 있거나 분포가 넓거나 이런 거는 집에서 하시는 건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피부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피부과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서 이걸 해야지 정말 우리 피부에 옥의 티라고 이렇게 말짱한데 한두 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런 점들은 쉽게 저희가 집에서 떼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떼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은 거는 피부과를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쥐젖이나 비립종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면봉으로 일단은 그 쥐젖 있는 곳에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주시면 걔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떨어진다 이러면 그거는 병원 가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집에서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 진정되시면 다시 한번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또 저희가 그런 거 없이 또 깨끗한 얼굴로 이렇게 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해 입히려고 영상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또 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로 점을 뗀다 이렇게 얘기한 그게 그런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근데 그거의 성분도 식초 성분이에요, 여러분. 그거가 음료도 어차피 식초 성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고 직수입이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우리가 식초로 간단하게 이렇게 또 사마귀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지적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면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영상 봐주시느냐고 참 애 많이 쓰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찬찬히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관심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제가 요거는 떨어지고 나면 또 후기를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사랑합니다.